고마워. 그 왜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래? 속이 못 알아들을 애도 아닌데. 아버지, 드릴 말씀 있어요. 어. 애비 제사요. 어. 모레지? 네. 아버지, 올해는 애들 산소에 보내는 걸로 대신하면 안 돼요? 집에서 제사상 차리는 거 하지 말고요. 그랬으면 좋겠어요. 왜? 힘들어서요. 올해는 그랬으면 좋겠어요. 하기도 싫고 너무 지치고 저 병날 것 같아요. 정말 힘들어서 못할 것 같으면 뭐 그렇게 하자. 기일이라는 게 의례적인 제사 음식보다는 간 사람을 추모하고 기리는 게 더 중요하니까. 죄송해요, 아버지. 차서방 들어 이해 좀 해달라고 그러자.